장마가 끝나고 여름 불청객 모기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모기 개체수가 늘어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강서구가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방역 활동에 나섭니다. 강서구가 여름철 대표 불청객 모기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방역 활동에 나섭니다. 지역 내 유수지, 복지시설, 산 주변 등 방역 취약 지역과 주택가에 정기적으로 살균 살충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장산, 공암나루, 방화근린공원에는 해충이 좋아하는 빛의 파장을 이용해 해충을 기기 안으로 유인해 포획하는 해충 유인 살충기를 각각 10개씩 설치했습니다. 해충 유인 살충기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제기구로 해충 퇴치 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민 손으로 직접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방역 소독 장비 무료 대여 체계도 갖췄습니다. 자가 방역 소독 장비 대여 사업은 셀프 소독을 원하지만 장비가 없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강서구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상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의 방역 요청에 해충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역 소독 처리반을 운영하며 구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와 모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